우리는 쇼 왕이에요. 이번 2021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만두를 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슈기님께서 재료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설날에 두 가지 만두를 만들 거예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먼저 들어갈 숙주나물, 두부, 부침두부를 사용하시는 게 단단해서 좋아요. 파, 부추, 당면, 양파, 그리고 부드럽게 해줄 계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기를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좀 있어서 부드러움을 주고 소고기는 담백함을 줄 거예요. 김장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로 김치만두. 그리고 만두 피를 저희는 사서 준비를 했는데 만들어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간을 맞출 양념을 준비했는데 진간장, 굴소스, 생강청, 생강을 갈아서 하셔도 되고 생강 가루를 쓰셔도 돼요.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그리고 간이 혹시 부족하면 소금을 좀 넣으셔도 되고 후추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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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먼저 당면을 미지근 나물에 좀 불려줄게요. 그러면 이따가 삶을 때 좀 쉽게 삶을 수가 있어요. 숙주는 물이 끓을 때 소금을 살짝 넣어주고 비린내가 안 날 정도로 살짝만 삶아줄게요. 찬물에 저희는 두 번 정도 씻어줄게요. 많이 안 삶아서 아삭거리는 맛이 숙주에 맛을 더 좋게 해줄 거예요. 고기에 양념이 배면 더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어서 먼저 고기를 좀 재울게요. 소고기 넣고 돼지고기. 간장, 굴소스, 다음 설탕, 생강청을 넣었어요.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놓으면 누린내도 안 나고 양념도 잘 돼서 훨씬 맛있는 고기 만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추를 작게 썰어줄게요. 아까 삶은 숙주는 면포에 물을 꽉 짜서 숙주도 마찬가지로 부추처럼 작게 썰어줄게요. 단단한 부침두부를 칼 등으로 눌러서 으깨가지고 숙주와 마찬가지로 물기를 꽉 짜줄 거예요. 손으로 짜는 것보다 면포에 짜는 게 물기를 짜기가 쉬워요. 섞어줄게요. 김치만두에 들어갈 이번 김장김치, 잘 익은 김장김치로 저희가 김치만두를 만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 줄게요. 김치만두는 김치가 잘 익어야 더 맛이 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로 물기를 꽉 짜줄게요. 물에 불린 당면을 이제 삶아볼게요. 물에 불린 거는 2, 3분만 삶으면 되는데 안 불린 거는 아마 한 7, 8분 정도는 삶아서 쓰시면 돼요. 대파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작게 썰어줄게요. 총총총. 양파를 썰어줄게요. 삶은 당면도 잘게 썰어줄게요.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아까 재놓은 고기를 넣고 같이 버무릴게요. 김치만두는 나중에 김치가 필요하니까 꼭 김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합칠 거예요. 계란 하나만 넣을게요. 이제 후추하고 소금만 조금 더 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칠했으면 김치만두에 들어갈 양을 반으로 나눌게요. 김치, 아까 썰어놓은 김치를 넣고 다시 버무릴 거예요. 이제 만두 속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속이 다 준비됐으니까 이거는 고기만두. 여기는 김치만두.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만두피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을 묻혀야 만두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묻히면 될까요? 그리고 속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만두가 터지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거 너무 적네. 너무 조금 더 넣을게요. 꽉꽉. 아니다. 이번에 엄마는 여기 칠을 해서 이렇게. 오. 이 만두는 바로 쪄서 먹어도 되고 한번 쪄서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두면 그 만두가 터지지 않고 오래도록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만두를 쪄보도록 할게요. 찜기에 면포를 깔고 만두를 넣어줄 거예요. 잠시 쪄볼게요. 짜잔. 아, 빨리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엄마 먼저 드세요. 한번 먹어봐. 네, 엄마 먼저. 아이, 그래. 잠깐만. 나는 고기만두. 너는? 김치. 만두. 난 두 개 다. 맛있겠다. 와, 우리 먹어보자. 짠, 짠. 쫄깃쫄깃. 와, 진짜 맛있다.
너 파는 거보다 더 맛있네. 그치, 속이. 슈기 슈기 만두. 설날 분위기가 나는데. 많이 먹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만두를 만들면 설날이더라고. 그리고 바로 찔 때가 더 맛있어. 할머니네 온 것 같은 기분이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항 오늘의 요리 LA 갈비입니다. 셰프는 슈기, 나레이션 막내예요. 재료는 LA 갈비, 물, 맛술, 배, 사과, 양파, 대파, 흑설탕, 다진 마늘, 매실액, 참기름, 올리고당, 청주통, 깨, 생수, 진간장, 생강, 후추까지. 집에서 한 LA 갈비 맛있어요. 생수를 갈비가 잠길 정도로 넣을게요. 핏물은 앞으로 30분 정도 동안 빼줄 거예요. 맛술 한 컵이 핏물 제거하고 연육 작용을 해요. 사과는 사과국에서 씨 부분을 손질해주고 믹서기에 갈리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믹서기에 들어가라. 양파도 사과처럼 믹서기에 갈리기 좋은 크기로 들어가. 배도 마찬가지예요. 갈리기 좋은 크기로. 집에 만약에 배가 없으면 갈아 만든 배 음료수를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리지널 배가 더 좋긴 하겠죠. 다 모여라. 생강 2톨도 생수 300ml 넣고 뚜껑 닫고 갈아볼게요. 곱게 곱게 갈아볼게요. 끝! 대파는 반으로 싹 갈라서 총총총 아까 갈았던 녀석들을 면포에 모아서 즙을 짜내줄게요. 진간장 150ml, 흑설탕 5t, 매실액 4t, 청주 4t, 올리고당 2t, 다진 마늘 3t, 총총총 썰어놓은 대파도 참기름 2t, 후추 좀 넣고 통깨 2t 잘 섞어줄게요. 30분 정도가 지나서 핏물이 빠진 갈비들이에요. 이렇게 붉게 변했어요. 이제 갈비는 흐르는 물에 3번, 4번 정도 씻어줄게요. 깨끗하게 구석구석.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빼줄게요. 이제 통에 차곡차곡 올려줄게요. 갈비 한 줄 깔고 양념 한번 뿌려주고 똑같이 반복해줄게요. 고기 올리고 양념도 올리고 왕. 이대로 뚜껑 닫고 냉장고에 1시간 정도 숙성. 이따봉. 그리고 1시간 뒤가 되면 이렇게 이제 구워 먹어야겠죠? 중불로 예열하고 갈비를 하나씩 올려줄게요. 오, 비주얼 봐요. 진짜 대박 사건. 한 번씩 뒤집어주고 양념 한번 또 뿌려주고 고기 세 줄에 두 국자 정도? 한 번 더 뒤집어주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진짜 맛있겠네요. 이렇게 잘 익으면 LA갈비 완성!
내가 임금님. 고기를 내오거라. 고기를 내오거라. 예히. 그래 그래. 한번 먹어볼까. 떡갈비를 먹으니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해지는구나. 에헴.
I'm busy, you are 콩비지 김치전. 난 아침에 비지, 아침밥은 콩비지 김치전. delicious.
아, 용돈이 1,000원밖에 남지 않았어. 이걸로 반찬을 뭘 만들지? 수리수리마수리수리수리마수리 바뀌어라바뀌어라 야! 띠용! 아니, 이게 1,000원짜리 재료란 말이야? 1,000만 원짜리 고급 요리가 부럽지 않아.